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바로 CS 윈드입니다. 이 종목도 메이저 수급 꾸준한 종목인데요. 최근 외국인들이 약간의 매도 기조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주 8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속 순매수세 유입됐고요. 특히 기관들이 대단합니다. 2월 15일부터 단 하루를 빼놓고는 모두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 종목의 수급 모멘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번에는 OCI를 또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네네. 오늘은 또 CS 윈드입니다.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져오셨네요. 아, 예. 그러게요. 그 지난주 원고를 드리고 나서 OCI를 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바꾸지 못했어요. 근데 OCI도 기관 네. 수급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그때 좋았었죠. 예. 그리고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상당히 좀 좋고요. 그래서 지금 말 서두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어찌 보면 2월 21일부터 조금 집중적인 어떤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주가도 35%가량 현재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네. 2월 21일부터 뿐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2월 15일부터 보면 투신이 일단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1일 전후로 해서 연기금까지 동참을 하게 되면서 연기금과 투신의 집중적인 매수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고점 부근인 6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1선과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 간의 어떤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격 조정 이후에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은 행보를 또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주 OCI도 마찬가지지만 예. 그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대란이 결국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자면은 결국 에너지 문제인데 이 에너지 문제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어떤 과도기적 어떤 부작용이라 보는 게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앞으로 뭐 풍력이라든지 뭐 2차전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 이렇게 신재생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가는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잡음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에너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가 발생이 결국에는 신재생 쪽이란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추진이 정책 추진이 더 빨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왜냐하면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결국 독일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게 되면서 유럽 각국이 신재생 에너지 뭐 영국 같은 경우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 웃기게도 영국 같은 경우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쪽인 뭐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원전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쨌든 진정세를 보이고 끝이 나게 되면은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원전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에 의한 물론 신재생 에너지 추진을 하겠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정책 기대감.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도 러시아발 에너지 의존 탈피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기대감을 인한 어떤 외국 기관들의 어떤 그 단기 매매성 매수?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이 CS 윈드라든지 그리고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OCR인지 이런 종목들이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간다? 네. 물론 그런 부분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.